자, 포커스 31 워크북 왓부터 계속 이어서 하면 되죠? 맞죠? 예, 앞에 거 다 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왓을 풀기 전에 내 머릿속에 왓에 대한 얘기가 뭐가 들어있는지 점검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게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봤어. 그쵸? 뭐 여기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What do you do? 라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래? I'm a student 이름 되겠죠. A student 무슨 씨야? 이름 씨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관로하고 이제 정리해서 문법적인 명칭을 쓸 건데요. 이런 What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대명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 What food do you want 할까? What food do you want? 이랬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I want 뭐 D로 시작하는 걸까? Delicious 정도는 이제 알죠? I want delicious food.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음식을 너는 원하니? 그랬더니 나는 어떤 음식을 원한다고요? 맛있는 음식을 원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관로하고 여기다 가면 뭐라고 쓸까? 의문 형용사. 됐습니까? 오케이. 의문 형용사일 때 특징을 보면 뒤에 얘가 이제 의문 형용사란 말을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얘기하면 얘가 의문 어떤 시니까 어떤 시 뒤에 것을 붙여서 이름 시니까 이름 시는 것이라 하죠.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배울 거라 했는데 what에 대한 얘기하면 너는 뭘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like? 하면 되겠지만 what you like는 무슨 뜻이다? 네가 좋아하는 것이라 했죠. 그래서 what은 뒤에 묻지 않는 말, 지금 의문사 1때 이 두 가지 예문을 보고 의문사 what이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면서 나중에 배울 겁니다. 뭐 관계대명사 이런 말이 어려우면 뒤에 누가다가 나왔는데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 것을 만든다. 네가 좋아한다는데 what 붙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묻지 않는 말 특징은 뒤에 묻지 않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숨어있던 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do you 하지 않으니까 묻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면 얘는 묻는 뜻을 보고 의문이라 하죠. 의문사가 아니고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는 무엇을 하는 중이니 이러고 있죠. 그쵸? 여기 관로하고 시제를 쓸 건데 무슨 시제라 그럴까?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은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에 ing를 붙여서 두 가지 뜻 하는 중인 하는 것 중에서 하는 중인을 쓰는 거고 하는 중인이 됐을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is he doing? 하면 되겠죠.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What is he doing? He's studying Englis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 묻고 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what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렇죠?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 뭐가 없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너는 무엇을 뭐하네 놀이했니? 시제를 적을 건데요.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과거죠. 그러면 너 뭐 요리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at did you cook? 하면 되겠죠. What did you cook? 됐습니까? 오케이.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뭐가 없죠. 근데 너는 무슨 음식을 요리했니? 이런 표현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너는 무슨 음식을 요리했니? 하고 싶다면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What food did you cook?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뭐 크게 다른 뜻은 아닙니다만 what의 종류가 달라졌죠. What did you cook? 할 때 what을 보고는
라고 불렀고 What food did you cook? 이라고 했을 때는 What을 보고 라고 불렀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가? 그들은 무엇을 무슨 과일을 어떤 과일을 어찌 가장 뭐하니 좋아하니 관로하고 시제를 적을 건데요. 무슨 시제겠다? 당연히 현재 시제죠. 어떤 사람들에 대한 팩트 체크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완성시키면 What fruit food가 아니고 fruit이죠.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이렇게 보면 되겠죠.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끊어있게 하면 What fruit do they like most? Most는 가장이란 뜻이고 이거 be로 시작하는 뭐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What fruit do they like best? 어쨌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그들은 수박 좋아한다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은 they like what? Watermelon 아이고 Watermelons most 그들이 좋아한다 수박들을 가장 얘 여섯 가지 지금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얘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에 대한 대답인데 how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헤이 이게 무슨 시예요? 뭐라고요? 그렇죠. 어찌 시 부사죠. 그들이 좋아한대 뭘 좋아한대 수박을 좋아한대 어찌 좋아한다고? 가장 좋아한대. 모스트가 하는 일은 가장 그들이야 가장 좋아한다야 가장 수박이야. 그렇죠. 가장 좋아한다죠. 어찌시 하는 일을 보니까 무슨 시 꾸며줄 수 있어? 하다시 꾸며줄 수 있죠. 어찌하다 라는 말이 잘 자연스럽습니까? 어찌 그들이 자연스러워. 어찌 좋아한다가 자연스러워. 가장 좋아한다가 자연스러워. 가장 수박이 자연스러워. 가장 좋아. 지금 선생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 어찌씨가 하는 일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 어찌씨가 하는 일은 자 어찌씨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무슨 씨 꾸며준다? 하다씨 꾸며줍니다. 자 학교 버전으로 하면 동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겠죠. 동사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 라는 말이 이해가 어려우면 어찌하다 가장 좋아한다 어찌 좋아한다고? 가장 좋아한다고 이런 말 만들 수 있겠죠. 오케이. 하늘을 난다. 그 새들은 하늘을 난다. 어찌 난다 그럴까? 그 새들이 하늘을 날아요. 어찌 난다 할 수 있죠? 높이 난다. 빠르게 난다. 멀리 난다. 방금 얘기했던 빠르게, 높이, 멀리 전부 다 부사란 말이야. 어찌 시란 말이야. 높은, 높이 말고 높은은 무슨 시야? 어떤 시죠? 어떤 산? 높은 산. 자 부사하고 형용사하고 비교해볼까요? 형용사는 선생님이 자꾸 뭐라 그래? 어떤 이라 그러죠? 그럼 형용사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더라?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뭐를 만들거나 어떤 것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시 앞에 뭘 붙여서 뭘 만들어?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면 어떻다가 되죠? 자 학생들이 형용사랑 부사 어떤 시랑 어찌 시를 좀 구분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부사는 첫 번째 하는 일이 어찌 하다를 만든다 했어. She sings beautifully야. She sings beautifully야. 뷰티풀은 무슨 뜻이고 뷰티풀리는 무슨 뜻이죠? 뷰티풀 아름다운이죠. 뷰티풀리 아름답게겠죠. 그럼 she sings beautifully야. She sings beautifully야. She sings beautifully겠죠. She sings가 무슨 뜻이야? 그녀가 노래한다. 그럼 뭐
아름답게 노래해요. 아름다운 노래. 우리말로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름답게 노래하죠. 그러니까 she sings beautifully죠. She is beautifully야. She is beautifully야. She is beautifully죠. Beautiful girl이야. Beautifully girl이야. Beautiful girl이죠. 내가 beautiful girl은 지금 뭐에 예를 든 거야? 이 예를 든 거죠. She is beautiful은 이 예죠. She sings beautifully는 어찌 노래한다고? 부사가 하다시를 꾸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뭐를 꾸며줄 수 있다?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자, 이 말이 어려우면 어찌 어떤 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떤 도 만들 수 있다. 어찌 어떤 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빠른 선수가 있다 치자. 어떤 선수? 빠른 선수. 그럼 어찌 빠른 선수 할까? 그렇죠. 매우 빠른 선수. 진짜 빠른 선수. Really fast player. Very fast player. Really, very. 전부 다 무슨 시다? 어찌시다. 됐습니까? 어찌시가 하는 두 번째 일은 어찌 어떤도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까? 어찌 어떤. 자, 그 다음에 어찌씨가 하는 세 번째 일은 뭐도 할 수 있냐? 부사도 수식할 수 있습니다. 부사는 부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 이 말이 어려우면 뭐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어찌어찌도 만들 수 있다. 어찌어찌. 어찌어찌. 예를 들어서 그녀가 달린대요. 그렇죠. 어찌 달리냐 하면 She runs fast. 그녀가 달린다. 어찌 달린대요? 빠르게 달린대요. 됐습니까? 여기다가 very를 하나 넣어볼까? 그럼 she runs very fast 하면 그녀가 어찌 달린다고? 매우 빠르게 달린다고. 어찌 달린다고? 매우 빠르게 달린다고. 자, fast는 조심해야 될게 얘는 뭐도 되냐? 빠른도 되고요. 빠르게도 돼요. 그리고 뭐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원래는 무슨 시에 뭐 붙이면 무슨 시 된다 했어.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떤 시 된다 했는데 안 그런 애들이 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fast예요. 자, 그래서 어찌어찌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어찌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 의문사 할 때 했죠. 됐습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부사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어쨌든 여기도 what fruit이니까, what fruit이니까 여기엔 what에 대해서 관로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what is he doing 할 때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라고 그러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라고 그러겠죠. 근데 여기다가 what food를 넣으면은 그때는 what이 의문 형용사로 바뀌겠죠. 전달되는 의미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뒤에 것이 있으니까 얘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어떤 시? 그럼 여러분 머리에 동시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형용사란 말이 떠오르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의문 형용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뭔가 틀렸대요. 됐습니까? 자, who is your name? 했어요. 그렇죠? 이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What is your name? 하고 같은 말은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싶어서 What is your name? 해도 되지만 뭐라고 물어도 돼요. 그렇죠. Who are you?를 해도 되죠. 수업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어색한 부분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Who를 What으로 고치든지 Is your name?을 Are you?로 고치든지.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됐습니까? 근데 Who are you?는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너 누구야? 좀 무례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름을 묻고 싶을 때는 What is your name? 이라고 묻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season you like?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너는
그렇죠. 어떤 계절을, 무슨 계절을 뭐하니? 좋아하니? 이 말이죠. 그렇죠? 너는 무슨 계절 좋아해?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당연히 그렇죠. 덩어리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덩어리를 이루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계절, 무슨 계절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What season do you like? 해야 되겠죠. What season do you like? 됐습니까?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하고 싶어? 그러면 너는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Okay, I like winter. I hate summer. What about you?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Summer. Hey,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Winter. What about you? How about you? What season do you like most? Winter. Hey, what about you? Spring. What about you? Winter. Okay. 그 다음에 What does your uncle teaches at school?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Okay. 그래서 보니까 무엇을 누가니? 너의 삼촌이 가르치니? 학교에서 너의 삼촌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뭘 가르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what 그는 가르치니 does he teach 어디에서 at school what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다 과목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슨 과목을 너의 삼촌이 학교에서 가르치니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어차피 전달되는 내용은 거의 똑같지만 그쵸? 그러면 어떤 과목을 너의 삼촌이 학교에서 가르치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도 할 수 있다. 그쵸? What subject does your teacher teach? Does your uncle teach at school?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 subject가 들어가면 얘는 의문 형용사인데 얘가 없으니까 지금 의문 대명사죠. 됐습니까? What season 같은 경우에 의문 형용사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배열해라. 여기에 일단 인칭 대명사부터 골라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가 보여요? 인칭 대명사 몇 개 보여요? 인준 몇 개 보여 인칭 대명사? 어? 두 개 보이죠. 뭐랑 뭐다? You랑 her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애부터 찾는 게 좋겠냐? 주어를 할 수 있는 애부터 찾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얘 둘 중에 주어 할 수 있는 애는 you죠. 그러면 you를 이렇게 놓고 물음표 붙였으니까 여 앞에 뭐가 또 놓고 여기 뒤에다 뭐가 또 놓으면 되겠네. 그렇죠? 쭉 보니까 당연히 did you say겠네. 넌 말했었니네요. 말했었니. 그럼 뭐, 너 무슨 말 했었냐 이 말이. 그렇죠? 누구에게? To her. What did you say to her? 만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너는 그녀에게 무슨 말 했니? 됐습니까? What did you say to her?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그녀에게 무슨 말 했니? 그랬더니 나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말했다 이런 거. 야, 너 그녀에게 무슨 말 했어? 그랬더니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어. 됐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아름답다고 말했대요. 어떻게 표현하면 될지.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볼까? 제일부터 뭐부터 찾아본다. 인칭 대명사부터 찾아본대죠. 그렇죠? 몇 개 보여요? 두 개 보이죠. 뭐? He하고 me죠. 그렇죠? 그럼 주어 할 수 있는 건
he죠. 오케이, 얘 묻는 말이니까 앞뒤에다 뭐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쭉 봤더니 does he know? 그는 알고 있냐고 묻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는 아냐? 그러면 앞에 붙일 건 what이네. 그 남자 뭘 알고 있는지 묻고 있죠. What does he know? 그 다음 뒤에 붙을 건 about me. 그는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냐? What does he know about me? 됐습니까? 오케이. 'What did you say to her?' 나는 그녀가 예뻤다고 말했어. 됐습니까? What does he know about me? What does he know about me? 오케이. What does he know about me? 그랬더니 그는 네가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 거 또 찾겠죠? 그쵸? 세 번째도 몇 개 보여요? 한 개 보이죠? 그쵸? 그럼 뭐 여기 쉬 써놓고 시작하면 되겠네. 앞뒤에 뭐 갖다 놓으면 물음표 되겠죠? 그러면 앞에다가는 Is she listening? 인데 listen은 그냥 안 쓰고 항상 listen music이야, listen music이야. 그게 뭔데? listen to. listen은 항상 뒤에 뭘 달고 다녀? to 달고 다니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is she listen to? 그녀는 듣고 있는 중이니? 이랬네요.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거 다 쓰고 나서 남아있는 거 뭐하고 뭐 남았냐 하면 what하고 music이네. 그쵸? 그러면 what is she listening to music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그렇죠.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됐습니까?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그녀는 K-POP 듣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소리 내서 영어는 입이 익히는 거라 했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 say to her? 그랬더니 대답이 누가다? I said that she was prett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예뻤다. 그녀가 예뻤다. She was pretty. 그녀가 예뻤다라는 것. That she was pretty. 이거 뭐 하는 대시라고요? 겉 만드는 that 뒤엔 뭐가 온다고요? 겉 만드는 that 뒤엔 뭐가 온다고요?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요. She was pretty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고? 완벽한 문장이라 그러고. 뭐 뒤에 올 자격 있다? that 뒤에 올 자격 있는데 앞에 that이 있으면 다짜 떨어지고 라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이란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I said that she was pretty. 뭐 여기 뒤에다가 뭐 이런 거 붙여도 되고요. I said that she was pretty to her. 나는 그녀가 예쁘다라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주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했으니까 이것도 눈치챘겠네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know about me? 그랬더니 누가다? He knows that you are a sp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는데 네가 스파이라는 것을.
You are a spy 하고 마침표 없애야 돼. 그냥 놔둬도 돼. 그냥 놔둬도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독립만세 부를 수 있는 완벽한 문장 앞에 대시 오면 누가 다를 누가라는 것 만들어주는 대시라고 한다. 그리고 요렇게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usic is she listening to? 했더니 She is listening to K-pop music 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쭉 만들어 봤는데요. 혼자만 따죠. 세 개 중에서 혼자 따인 것은 몇 번? 3번. 뒤에 명사를 가지고 있는 이 what은 의문 형용사이다. 됐습니까? 너 책 새로 사. 잃어버렸으면. 어? 뭐 어떡해. 잃어버렸지? 아 그러니까. 어? 없어졌던 뭐 했던 네가 지금 워크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어? 책 새로 사. 알겠어? 뭐 유치원생이야. 뭐 그런 것도 다 챙겨줘야 돼?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많이 했던 거네 나랑. 그렇죠? 읽어볼까요 일단? She 시작. She likes yellow. 누가 다? 그녀가 좋아한대요. 뭘 좋아한대요? 노란색 좋아한대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뭐라고 물었겠어? 무슨 색깔을 그녀가 좋아하니 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color does she like? 하면 되겠죠. Color, C-O-L-O-R입니다. 선생님 너무 날렸으나?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썼으니까 Does she like?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What color does she like? 그래서 의문, 형용사. 오케이. 그 다음에 His favorite movie is 2 days. 그래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뭐다? 2 days다. 좋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is his favorite movie? 하면 되겠죠. What is his favorite movie? His favorite movie.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냐? It is가 보이죠. It is를 뭐로 바꿔놓으면 의문문이 돼. 됐습니까? 얘 치우고 his favorite movie 넣으면 되겠죠. What is his favorite movie? His favorite movie is 2 days. 됐습니까? 자, I want to be a designer. 누가 다? 내가 원하죠. 그쵸? 디자이너 되는 걸 원한대죠. 난 디자이너 되는 것을 원한다. 됐습니까? 디자이너. A designer. 디자이너가 되다. Be a designer. 디자이너 되는 것. 디자이너 되는 것. To be a designer는 몇 가지 뜻? 네 가지. 디자이너 되는 것. 디자이너 되기 위하여. 디자이너 되기 위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중에서 I want 뒤에 왔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어울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앞만 길어봤자 디자이너 되는 거 이시죠?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 돼? What이 되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 하면 되겠죠. 무엇을 원하니? 그랬더니 디자이너 되는 것. 근데 여기서는 이 대답만 듣고 싶대요. 그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똑같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 to be?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뜻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니? 장래 희망 묻기죠.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를 살짝 예방접종했냐 하면요, 얘를 보고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어, 형용사처럼 쓰였어, 부사처럼 쓰였어 라는 걸 여러분들 이제 슬슬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안만 길어봤자 내가 is라 그랬고 뭐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으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뭐처럼 쓰였어? 명사처럼 쓰였어? 이름시처럼 쓰였어? 어떤 시처럼 쓰였어? 어찌 시처럼 쓰였어? 이름시처럼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용법이라 부른다? 명사적 용법이라고 부른다. 명사처럼 쓰인 형용사 to 부정사라고 한다. 해석이 어떻게 될 때 뭐뭐하 는 것이 됐을 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What do you want? 뭘 원해? I want to be a designer. 디자이너 되는 것. 근데 디자이너 되다를 디자이너 되는 것 바꿔주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지 않나? 디자이너 되다 be a designer. 디자이너 되는 것 being a designer 해도 되는데 자 사람 중에도 나는 회는 못 먹어 나는 생선 싫어 난 고기만 좋아해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채식주의자라서 채소만 먹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절대 안 먹는 음식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want는 얘만 와야 돼 I want being a designer 하면 틀립니다 자,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어쨌든 what do you want to be?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위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치. 위치 블라블라블라 하고 여기 쉼표 살짝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에 물음표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다고? 그렇죠. A or B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위치를 보고 무슨 의문문 만들 때 쓴다? 그렇죠. 선택 의문문을 만들 때 쓴다라고 얘기했죠. 뜻이 어느 또는 1번 뜻은 아 1번 뜻은 어느 것 할게. 1번 뜻은 어느 것. 2번 뜻은 어느 책. 뭐 어느 책 하고 싶으면 위치북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의문 대명사 그렇죠? 어느 란 뜻일 때는 뒤에 명사를 하나 넣을 수 있으니까 의문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 형용사도 되 아니 의문 대명사도 되고 의문 형용사도 되는데 뒤에는 이런 녀석을 붙여서 선택하라고 할 때 쓴다 됐습니까? 헤이 그럼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라는데 이거 완성시키면 여기에 키는 이 백을 어디다 넣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인데요. 백을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저기다 넣을 수도 있어. 여기다 넣을 수도 있고 저기다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 넣을지 저기 넣을지를 누가 결정했냐면 얘가 결정했어. 얘가 결정했어. 만약에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놔 그래놓고 얘가 아니고 만약에 뭐가 있다면 yours가 있다면 얘는 딴 데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yours니까. 그렇죠. yours니까. 그래서 이거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which is your bag 이 될 거고 뜻은 어느야, 어느 것이야. 어느 것이 너의 가방이니가 되는 거죠. 어느 것이 너의 가방이니. 근데 얘는 지금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쵸? 이건 전부 다 틀린 거야. 이게 전부 다 틀렸어. 이거 출제, 이거 책 만든 사람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러고 있죠? 선생님이 니들 영어 선생님이 뭐길래 어? 이 위대한 책을 지으신 책 지은 사람, 책 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쵸? 아닌가요? 책을 썼잖아. 자기 이름 딱 내걸고 책을 썼잖아. 그래머 타파 막 이러면서. 그쵸? 나보다 똑똑하겠지? 그쵸? 나보다 똑똑한데 책을 있다고 썼어. 왜 틀렸어요? 전부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Which is your bag? 해놓고 쉼표 This or that이 다 있다 칩시다. 됐습니까? Which is your bag? This or that. 이거니 저거니.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this or that이 와야 할 상황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these or those가 와야 될 상황도 있겠죠. 그쵸? 맞죠? 여기에 this or that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these or those가 와야 될 때도 있을 거야 아마 상황에 따라서. 됐습니까? 지금은 your back 안만 길어봤자 your back 안만 길어봤자 is이죠?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죠? 그럼 this or that 붙여놓으면 되겠죠? this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한 개, that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these 어디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those 멀리 있는 여러 개, THOS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THES이고요. this의 복수형 these, that의 복수형 those였습니다. 됐습니까?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it이었고 얘들은 안만 길어봤자 they였죠. 됐습니까? 자 근데 your가 아니고 만약에 yours가 있었다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which 그렇죠 back is yours this or that 이랬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ich is your back 할 때 which는 의문 대명사고요 which back is yours 할 때 which는 의문 형용사겠고요 얘는 소유격 관계 아니 참 소유격 대명사였고요 얘는 그냥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붙어 있어야지 정상적이라고요. 어떤 소유된 물건, 것이 와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 찾았지? 근데 물음표래지. 그럼 you 딱 쓰고, 앞뒤에다가 do you like 쓰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뭘죠? 완성된 건 뭐예요? 완성된 걸 읽어볼까요? Which do you like more? Milk or juice? 뭐 이런 말 붙이면 되겠죠. Which do you like more? Milk or juice? 됐습니까? Which do you like more? Coke or cider?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콜라가 좋니? 사이다가 좋니?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골라라. 여기도 마찬가지 this or that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고 나서 뭘 딱 봤어. 그렇죠? 뭐를 봤어 내가? you를 봤겠지 뭐. 그렇죠? 그럼 물음표 붙이고 놓고 싶으면 앞뒤에다 뭐 갖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do you need? 됐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남아있는 거 이거네. 그래서 완성된 건 뭐? do you need? 됐습니까? 어느 책을 너는 필요로 하니? this or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제 책이 몇 권 있는 상황인 거야? Which book do you need? 했을 때, 이 질문일 때 책이 몇 권, 책이 그러니까 몇 권 있는 거야, 지금? 두 권 있는 거죠. 선택하라는데, 한 권인데 뭘 선택해. 그쵸? 근데 만약에 책이 이쪽에 한 다섯 권 있고, 이쪽에 한 다섯 권 있어. 그쵸? 이쪽에 다섯 권은 뭐 추리 소설이고 이쪽에 다섯 권은 로맨스 소설이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고르라고 할 때는 어떤 변화가 생겨야 되냐? Which books do you need? These or those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아까 전에 this or that 해야 될 때도 있고 these or those 해야 될 때도 있다 했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던 두 무리 중에 하나를 고르던 이런 식으로 선택하라고 할 때 쓰는 게 어느 란 뜻을 가진 어느 것 이란 뜻을 가진 위치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뭔가 틀렸대요. 야 너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됐습니까? 자 얘를 고치는 방법은 사실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그리고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은 뭐겠다? 답지에 나와 있는 방법은 뭘 것 같아? What을 which로 바꾸면 되겠죠.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어느 것을 너는 먹니? 아침 식사로서 빵이냐 아니면 밥이냐
너 아침으로 빵 먹냐 아니면 밥 먹냐? Which do you eat for breakfast? Bread or rice?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답지에는 없는 방법이지만 어떤 방법도 있겠다. 그렇죠. What do you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건 그냥 아침으로 뭐 먹는지 물어본 거고 선택하란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여기에 포커스의 제목이 뭐니까? Which니까. 답지에는 what을 which라고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 아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 됐습니까? 여기엔 A or B라고 해서 선택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의문문이 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pen is yours? This and that. 뭐 당연히 which pen is yours? This or that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s가 있는 걸로 봐서 그쵸? is가 있는 걸로 봐서 얘는 몇 개다? 몇 개를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다. 두 개 중 한 개를 고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these or those가 아니고 this or that이 있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yours라면 누구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yours가 아니고 yours라면 그쵸. Which is your pen?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아까도 똑같은 거 보여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Which she takes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어느 것을 그녀는 타고 가니 학교까지 버스냐 아니면 지하철이냐 이러고 있죠?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막 타이핑 하겠죠. Which she takes.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적어. 그렇죠? 막 적고 나서 그녀는 뭐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가냐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냐 이거 영어로 만들어봐.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한테 미리 통문장 암기할 자료를 주고 그녀는 학교 갈 때 버스 타고 갑니까? 지하철 타고 갑니까? 어느 거 타고 가요? 이거 한글로 막 보여주고 하라 그랬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이 답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 Y까지 친 다음에 그쵸? Y까지 타이핑 한 다음에 물음표 딱 치고 나서 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근데 여기 물음표 붙이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되겠다? 그쵸?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녀가 버스 타고 간다면 누가다? She가 takes 한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What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She takes on the what? What? The bus. Where? To school. 이렇게 답하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버스 타고 가는지 지하철 타고 가는지 골라보라고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does she take to school? The bus or the subway?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She takes the bus to school.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됐습니까? 여기에 these or those가 있어. 그치? 됐습니까? These or those가 있고 오케이. 그러면 These shoes are mine 했죠? 그럼 이 뜻은 뭐예요? 이 신발이 내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겠다? 어느 신발이 너의 거냐? 이것들이냐? 저것들이냐? 이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Yours, these were those. 됐습니까? Which shoes are yours? These are those. 했더니 these shoes are mine. 됐습니까? Yours. 앞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렇죠? Yours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어? 똑같은 yours인데 얘는 왜 it이지? 저거는 단수형 할 때도 뭘 보고 할 수 있는데 얘를 풀면 뭐야 지금 상황이죠? Your pen이죠. Your pen이야. Your pens야. Your pen이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렇죠? 근데 똑같이 생긴 yours인데 얘를 풀면 뭐야? Your shoes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Day다.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전에 한 적 있냐면 상황에 따라서 오케이 내 거 저기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내 건 저기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될 때도 있고 Mine is over there 내 거에 있다 Mine is 어디에 over there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해야 될 때도 있다 Mine are over there 해야 될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뭐에 조심해야 될 점이라 그랬냐면 소유격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소유격 대명사는 상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해야 될 때도 있고 복수 취급해야 될 때도 있다고 했었어요 이거 뭐 다 못 적어 이건 그냥 드러나 옛날에 얘기했던 거니까 그래서 뭘 보고 할 수 있다 Where is your pen? 이라고 물었을 때는 Where is your pen? 네 펜 어디 있어? 라고 물었을 때는 Mine is over there 라고 하겠죠 근데 Where are your shoes? 라고 물었다 치자 그쵸? Where are your shoes? 라고 물었을 때는 Mine are over there 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풀면 My shoes니까 하지만 얘는 풀면 My pen이니까 됐습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단수 취급할지 복수 취급할지 얘만 쳐다보고는 절대로 자, 야, 이 문장이 맞아서 틀렸어 이러면 선생님 대답 못하겠는데요 앞뒤에 있는 얘기 좀 더 보여주세요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소유격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거 설명 또 드렸고요 그래서 묻고 답해보겠습니다 어느 신발이 네 거냐 가까이 있는 이것들이냐 멀리 있는 저것들이냐 했더니 가까이 있는 이것들이 내 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shoes are yours? These were those 했더니 These shoes are mine 그니까 묻는 말에 슈즈가 사용됐기 때문에 These are mine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뭐라 물은 다음에 Orange juice or grape juice 하고 있죠 오렌지 주스니 아니면 포도 주스니 I want grape juice 나는 뭐한다? 원한다 그랬죠 뭐를? 포도 주스를 원한다 그러면 어느 것을 너는 원하니나 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which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이랬겠죠 which do you want 됐습니까? 음료수가 영어로 뭐였더라? 음료수 drink 그렇죠 which drink do you want 해도 되겠죠 뭐 됐습니까? which 또는 which drink do you want orange juice or grape juice I want grape juice 포도 주스를 원해 자, 4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누가 너는 A or B 야구 중에서 무엇을 뭐하니 좋아하니 관로하고 시제를 적어야죠. 우리는 항상 그렇죠 무슨 시제 그렇죠 팩트 체크하고 있죠 현재 시제죠. 그래서 시작 부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물음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렇죠. Which support 가장 중요한 부분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됐습니까?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됐습니까? 그랬더니 축구를 좋아한다면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이래도 되겠죠?
그쵸? 나는 야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해. 그쵸? I like soccer better than baseball.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죠? Which sport do you like? Soccer or baseball? I like soccer. I like baseball.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 하랍니다. 누가? 너는 A or B? 사과와 바나나 중에 무엇을? 어느 것을? 뭐하니? 뭐하니? 그러면 여기 뭐 쓰고 요 쓰고 A or B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 Which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Which do you want?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여기에는 의문문에서 대장지를 하는 부분, 덩어리를 이룰 수도 있다 했습니다. Which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만약에 바나나를 원한다면 I want a banana 하면 되겠죠. I want a banana. Which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I want a banana.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or B 이것과 저것 중에서 무엇이 어느 것이 무엇이니 그녀의 것이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A or B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느 우산이 그녀의 것이니?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됐습니까?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준비하고 있어야지. 준비하고 있죠? 그쵸? 뭘 준비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멀리 있는 게 그녀의 것이라면? 네? That umbrella is hers. 그쵸?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그랬더니? That umbrella is hers. Which umbrella is hers? This or that? That umbrella is hers. That is h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ch 했어. 그러면 지금 이제 세 개가 같은 종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뭐? Who하고 지금까지 Who하고 What하고 뭐 했어? Which 했습니다. 얘들은 공통점이 의문, 대명사 가 될 수 있는 애들 됐습니까? 대답이 무슨 시인 애들? 이름 시인 애들 됐습니까? 물론 뭐 which color, 뭐 what color 이럴 때는 좀 달라지지만 됐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나올 건 몇 개 남았어? 네 개 남았죠? 뭐 남았어?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 부사 when, where는 100% 얘들은 뭐다? 의문, 부사다. 오케이. 근데 when에 대한 얘기 할 건데 when은 언제 라는 뜻인데 구체적으로 몇 시 몇 분인지 좀 얘기해 달라 하고 싶을 때는 when 대신에 what time, what day, what date, what year, what month. 그쵸? Hey, what month is it now? What month is it now? It is June, right? 그쵸? 됐습니까? What month is it? 무슨 뜻이야? 몇 월 달인지 물어봤죠? 됐습니까? What year is it now? It's 2022, right? 몇 년도인지 물어봤죠? 몇 년도인지 묻고 싶을 때 뭐라고? What year? What time? What day? What date? What month? What year? 할 때 what은 전부 다 의문 형용사겠네 뭐. 뒤에 명사 붙어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when 대신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연도나 달이나 날짜나 요일이 궁금할 때 조금 다른 걸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where는 장소가 궁금할 때 쓰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when are you hungry? 썼어. 그럼 이 밑에는 뭐 쓸 것 같아?
When are you hungry? 밑에는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 뭔가 쓸 건데 뭘 쓸 것 같아? 뭘 쓸 것 같아요? When you are hungry를 쓰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are you hungry는 언제 너는 배고프니? 하고 물음표죠. 그렇죠. 그래서 when의 첫 번째 뜻은 뭐다? 언제죠. 근데 when you are hungry는 무슨 뜻이야? 네가 배고플 때죠. 뭔 언제는 무슨 언제야? 누가 뭐뭐 할 때란 뜻도 있다 했죠. 이때를 보고는 의문사. 이때 when을 보고는 뭐라 부른다 그랬더라. 또 얘기해야 돼.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 접속사 맞습니까? 그래서 when이 의문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쓰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언제가 될 때도 있고 누가 뭐뭐 할 때가 될 때도 있는데 그걸 결정하는 건 뭐다? 묻는 말이 오냐 묻지 않는 말이 오냐 했습니다. 됐습니까? where도 똑같겠네 뭐. 그렇죠? 어디로? where? 너는 가는 중이니? Are you going 이겠죠? 그쵸? 너 어디 가는 중이야? Where are you going? 그쵸? 근데 여기 밑에 뭐 쓰겠어? Where are you going? 밑에는 뭘 쓰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 때려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뭘 쓰... 그쵸? Where? 아이고 당연히 뭘 쓰겠어? Where? You are going을 쓰겠죠. 그럼 where you are going은 무슨 뜻이겠어? 네가 가는 중인 곳이란 뜻이겠죠. 네가 가고 있는 중인 곳, 네가 가고 있는 장소 이 뜻이겠죠. 했어 안 했어? 했죠. 됐습니까? 네가 가고 있는 장소. 그래서 where가 의문사로 쓰이면 어디이지만 의문사로 뒤에 묻지 않는 말이 오면 누가 뭐뭐 하는 장소. 누가 뭐뭐 하고 있는 곳. When이 누가 뭐뭐 할 때가 된다면 Where는 누가 뭐뭐 하는 곳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뭐라고 묻겠어? 뭐라고 묻겠어? Where is your mother? 했겠죠? 그쵸? 그럼 집에 계신다. She is at home. 이렇게 자연스럽죠. She is at home. 됐습니까? Where is your mother? She is at home. 됐습니까? 전치사 붙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what이 where로 바뀌죠. 됐습니까? 하지만 home은 where로 쓰일 때도 있다 했어. 집에 가다? Go home. 학교 가다? Go to school. home은 집으로 란 뜻으로도 쓰인다 했었습니다.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알잖아.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알죠? 그렇죠? 숫자 이거하고 저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your parents' day? 했더니 안만 길어봤자 it 해서 It's on May 8th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버이의 날 언제니? 영어로 이제 어버이 날 언제니? When is Parents' Day? 했더니 대답이 It's on May 8th. 5월 8일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뭐 붙었네요. 그쵸? 오케이. 몇월 며칠 날에 할 땐 뭐 한다 했더라? On 쓴다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 한국에서는 아기들이 생일 파티를 해요.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기억나십니까? Ok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할 때 on 썼었죠? 됐습니까? Okay.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뭐 쓴다고요? On. 몇 시에 할 때는 뭐 쓴다고요? At. 몇 월 달에부터 뭐 쓴다고요? In. 6월에 In June.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전치사가 몇 가지가 있는데 at이 있고 on이 있고 in이 있는데 at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at을 보고 영어로 clock time을 표시한답니다.
clock time. clock이 뭔데? 시계. 그렇죠. at은 어떤 느낌이라고? 이런 느낌이 at이라고 했어. at. 이게 at의 느낌이라 했어. 시계 바늘이 뭐 하고 있어? 시간을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몇 시에 할 때 뭐 쓴다고? at. 됐습니까? at 9, at 6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다음 오늘 보고는 무슨 타임 표현할 때 쓴다고 하냐면 캘린더 타임을 표현할 때 쓴다고 합니다. 캘린더 타임. 캘린더가 뭔데? 달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 생일날에 on my birthday, 5월 8일날에 on May 8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은 뭐부터 좀 이제 좀 이런 느낌의 시간을 표현할 때 in을 쓰는데 뭐부터 이런 느낌이 들더라? 몇 월 달에 할 때부터 in June. 2010년에 in 2022 이런 거 할 땐 in 쓰고 그건 통째로 외우라는 것들 얘기하겠지 이제 그쵸? 아침에 in the morning 그쵸? 아침에 지나가고 이제 딱 낮 12시가 됐어 낮 12시 at noon 눈이 지나갔어 그쵸? 그럼 오후에 in the afternoon afternoon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야? afternoon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거야? after하고 noon하고 합쳐진 거잖아. noon의 뜻이 난 12시라 그랬지.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정오 이후란 뜻이죠. 오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후에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다음은 뭐지? 어이, 거기까지 하나 건너뛰어 갔는데. in the evening. 저녁 때 in the evening. 그 다음에 이제 밤에 at nigh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정도 기억납니까? at midnight 이런 것도 있었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벽에만 가르쳐주면 되겠다. 오케이. 나중에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는데? 나랑 배웠나? 나중에 가르쳐줄게. 지금 가르쳐주면 머리 복잡할 테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뭐 do you go to bed의 뜻은 알죠? Do you go to bed의 뜻이 뭐니까? 너는 자러 가니죠? 그럼 당연히 완성시키면 뭐겠다? When do you go to bed? 그랬죠? When do you go to bed? 했더니 뭐 여러분들 뭐 그렇겠지만 만약에 11시에 자러 간다 그러면 I go to bed at 11 o'clock 됐습니까? At 11 11시에가 뭐라고요? 11시에 at 11 What time do you go to b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last night이 보이죠? 그렇죠? last night의 뜻은 어젯밤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무래도 얘가 답일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서 읽어보겠습니다. 완성시켜서 읽으면 뭐? Where did he go? last night 됐습니까? 어디에 그는 무슨 시제야 이거? 과거죠. 그렇죠. 그는 어젯밤에 어디 갔었냐고 묻고 있죠. 그랬더니 집에 갔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He went. went 이상하게 쓰네. 아, 집에 갔다 하려니까 설명하기 좀 그렇다. 밤에 학교 갔다 그러자. He went to school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 앞에 뭘 붙여야지 된다? 전치사를 붙여야지 where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집에 갔다는 왜 안 하냐면 그가 집에 갔으면 뭐라고 할 텐데 he went home이라고 했는데 home은 무슨 뜻도 있지만 이란 뜻도 있지만 그렇죠. 이 뜻일 때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는 명사겠죠. 이 뜻일 때 그렇죠? 근데 이 뜻일 때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명사면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얘는 뭐겠다? 부사겠지.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요? When, where, how, why, 어찌, 시 됐습니까? He went home last night. Okay. 자,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거기 산다고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시 이름을 얘기하기로 합시다. 좀 이따가 묻고 답하게 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어디에서 왔니? 그는 어디 출신이냐 했을 때 경상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서울 출신이다 할 수 있겠지만 나라 이름 얘기해 주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여기에 그는 도원입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도원이 어디 출신인지 물어봤는데 도원이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대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언제 그녀를 만났니 했는데 이거는 시간을 얘기할까? 날짜를 얘기할까? 아니면 몇월 달인지 얘기할까? 뭐 할까? 응? 여러분 골라보세요. 시간 얘기할까요? 아니면 뭐 날짜 얘기할까요? 아니면 몇월 달인지 얘기할까요? 몇월 달인지 얘기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월에 만났다 합시다. 6월 다음 하지 뭐. 6월 다음 달. 6월 다음 달에 만났다 합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6월 다음 달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7월에 만났다고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쭉쭉쭉 하고 관로하고 시제를 다 적어봅시다. 미리. 이거? 무슨 시제라 해야 돼? 그렇죠. 팩트 체크죠. 이건? 무슨 시제라 해야 돼? 현재 시제죠. 그 사람의 출신을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시제겠어? 이건 과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 Where? 너는 사니? Do you live? 아이고야.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한테 누군가 이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이 사는 도시의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I live in 구미 하면 되겠죠. I live in 구미.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 you live? 했더니 그렇죠. in 구미. 구미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전치사 in 붙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o는 이렇게 가는 느낌입니다. 이동하는 느낌이 to예요. 됐습니까? Okay, I live in 구미. 난 구미에 산다. in은 이렇게 자 이는 어떤 느낌이냐? 자, 나보고 2의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누가 그랬어? 그럼 2의 그림을 그림으로 그리라 그러면 뭐 이런 느낌이야, 2는. 응? 2는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t의 느낌은 아까 얘기했어. 이런 느낌. at은 이런 느낌이야. at 이런 느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on의 느낌을 그리라고 했어. on의 느낌을 그려라. 그럼 on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런 느낌. 이게 다 on의 느낌이야. on의 느낌. 이렇게 on. 알겠습니까? on. 그러니까 전치사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 on은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뭔가 표면에 붙어. 이것도 다 on이야. 형광등 천정에 붙어 있네. 천정이 영어로 ceiling이니까 on the ceiling, on the wall, on the floor, on the desk 이런 게 on의 느낌이야. 그 다음에 in의 느낌을 그리라 그러면 그림을 두 개 그릴 건데 in은 뭐 좀 이런 느낌. in은 이런 느낌. in 구미 뭐 이런 느낌이네. 또 어떤 느낌도 있냐면 아 이건 인투의 느낌이고 뭐 이런 느낌 인 우리가 지금 이 교실 안에 인 됐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인투의 느낌을 그리라 그랬어. 인투의 느낌 뭐 이런 느낌 인투. 그러면 이거 반대되는 화살표의 느낌은 뭐겠냐? 아웃 오브겠죠. 아웃 오브 into, out of, i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는 어디 출신이니? 인데 얘 봤죠? 얘 쳐다봤죠? 네. 무슨 씬지 알죠? 그쵸? 하필이면 그네.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겠다? Where does he come from? 이겠죠.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이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이 동원이니까 he
comes from Korea. 뭐 전치사 뒤에 또 전치사 붙이려고 했으니까 he comes from Korea. Where does he come from? He comes from Korea. Where does he come from? 하고 똑같은 표현. 언젠가 했습니다, 나랑.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Where is he from? Where is he from? He is from Korea.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칼질하면 누가? 너는 언제 언제 누구를 누구를 그녀를 뭐 했니? 만났니? 그래서 언제? When? 너는 만났니?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I가 뭐했다? Met 했죠? Whom? Her? When? In July. I met her in July. 나는 7월에 만났어. 작년 7월에 만났어. When did you meet her? I met her in June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난 몇 월 달에 하지 말고 난 몇 월 며칠 날 만났다 이런 대답을 원했었는데. 몇 월 며칠 날에 할 때는 전치사 뭐 쓴다고요? on 쓴다고요. 됐습니까? 화요일 날 만났다. on Tuesday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거 볼까? 예, 일단 소리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I get up at 7 o'clock. 그 다음에 B도 읽어봅시다. He lives in Busan. 그 다음 얘도 읽어봅시다. It's on May 15th. It's on May 15th. It's on May 15th. On May 15th.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시작. She's going ho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누가다 찾아볼게요. 뭐 누가다? I get up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래서 얘랑 어울리는 건 When do you get up? 됐습니까? What time do you get up? 그 다음 얘도 누가다 찾아봅시다. 누가다? He가 lives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Where does he live? 됐습니까? Where does he live? He lives in Bus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다 찾아봅시다. It.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인데 날짜잖아. 그렇죠? 그렇죠. When is teacher's day네요. 뭐. 됐습니까? When is teacher's day? It's on May 15th. 좀 이따가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It's on May 15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왜 여기 책에 없는 오늘 왜 썼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거기다가 it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기 오늘 왜 썼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누가다? 누가다? She's going다. 그녀가 가고 있는 중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죠? 얘가 1번 뜻이야? 2번 뜻이야? 2번 뜻이죠. 그녀가 집으로 가는 중이라도 집이 아니고 무슨 뜻으로 쓰였다? To home. 한다 안 한다? 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기 때문에 스쿨하고는 달리. 됐습니까? 그러면 where is she going이죠. Where is she going? 어디 가는 중이니? She's going home. 집에 가는 중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It's on May 15th에서 오늘 왜 써야 됐죠? 뭐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야 돼요? What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When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상 오늘 써야 되는데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s Teacher's Day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t's on May 15th 했는데 이 It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 1번이죠. 그쵸? 뭐, 뭐라고 묻고 답했는지 연결해볼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Teacher's Day? 그랬더니 It's on May 15th. 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is Teacher's Day? 했더니 It's on May 15th. 됐습니까? 그러면 It은 당연히 아무 뜻 없는 거야. 뭐 대신 온 거야? 뭐 대신 왔는데? Is on May 15th죠. 비인칭 주어가 아닙니다. 자, 똑같은 건데 내가 얘를 하나도 안 바꿀 거야. 얘를 똑같이 그대로 둘 건데 얘를 이 it을 비인칭 주어로 바꿔줄게. 그쵸? 얘를 비인칭 주어로 바꿔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오케이.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이 5월 15일이라면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ate is it? 이라고 물었는데 오늘 날짜 보니까 5월 15일이니까 뭐라 그래? It's May 15th 됐습니까? 이러면 이 it은 뭐가 됐어? 비인칭 주어가 됐다고요. 오케이? 무슨 소리? You know what I'm saying? Do you know what I a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You know what I'm saying? 뜨여놓으니까 물음표죠. You know what I'm saying은 Do you know what I'm saying?의 줄임말인데요. 헤이. Hey. 요거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이 물음표는 얘 때문에 붙은 건데요.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Do you know? 어, 요 what은? 그렇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알겠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랑 맨날 했던 거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대답을 먼저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니죠. 일단 대답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 go to school at 7:30. 내가 간다. 어디 가는데? 학교 간다. 언제 가는데? 7시 반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o you go to school? 하면 되겠죠. When do you go to school? 뭐 what time 해도 되겠죠. What time do you go to school?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거는 밑줄 친 게 잘못됐어요. 이거 밑줄 잘못 쳐놨죠. 그렇죠. 어떻게 밑줄 쳐야 돼? At 4 o'clock으로 고쳐줘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누가다? My school finishes 한다. 언제? At 4 o'clock. 그래서 나의 학교가 뭐 한답니까? 마친다. 4시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됐습니까?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It finishes at 4 o'clock. 됐습니까? What time does your school finish? It finishes at 4 o'clock. Okay, 그 다음에 I found coins under my bed. 누가다? 누가다? I f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있습니까? 내가 발견했죠? 뭘 발견했는데? Coins를 비트코인인가? 와우. 아,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대.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알아지지? 관심 있나요? 난 동전을 발견했다. 어디에서? 내 침대 밑에서. 됐습니까? 동전이라서 실명했겠다. 그치? 그쵸? I found 심사임당 즈 under my bed 하면 좋겠죠. 그쵸? I found 뭐 10 심사임당 즈 under my bed. 그쵸? 그쵸? 그렇죠. 그러면 서희야, 난 얼마를 발견한 거지?
그쵸? 나 얼마 발견한 거지? 응? 민준아, 나 얼마 발견한 거지? 그쵸, 50만원 발견한 거죠. I found 10 심사임당 즈 under my bed 했으니까, 그쵸? 됐습니까? 횡재했네요. 자, 이 대답 듣고 싶어요. 그럼 어디에서는 동전을 발견했니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did you find coins?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find coins? I found them under my b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bought a card in Germany. 누가 다? 나는 샀다. What? A knife. 칼이죠, 칼. In Germany. 난 독일에서 칼을 구입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어디에서 너는 칼을 구입했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너는 구입했니? Did you buy? 무엇을? A knife. Where did you buy a knife? 뭐 칼 이런 거 잘 만드는 두 나라가 있죠. 그렇죠? 칼 이런 거, 칼이나 뭐 이런 거, 자동차나 뭐 뭐 이런 거 잘 만드는 나라 두 나라 정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렇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1940년대에 비슷한 짓을 했죠. 뭐 했는데 애들이? 그렇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Where did you buy a knife? I bought a knife in Germany. Germany는 코리아 같은 애야? 코리언 같은 애야? Made in Korea냐? Made in Korea야? Made in Korea. 그러면 얘는 독일이야? 독일의야? 독일이죠. 그렇죠? 그럼 비교해서 독일인, 독일어, 독일의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은 누구더라? 그렇죠? 게르만이죠. 게르만. German. 됐습니까? German. 됐습니까? Italy, Italian. 알죠? France, France, French. French fry 몰라? 됐습니까? 프랑스, 프렌치, 스페인, 스페니쉬, 재팬, 재패니즈, 차이나, 차이니즈,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안. 그쵸? 알겠습니까? 자꾸 들어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뭐 듣는데 이렇게 듣는데 있어요. 퓨퓽 이런 애들 있어 듣는데. 그쵸? 이들리? 이탈리안. 그치. 오케이. 뭐 별 관심 없다. 뭐 이들리 이탈리안 내가 알아서 뭐 평생 써먹을 일이 있을까. 오케이. 이들리 피자야 이탈리안 피자야? 이탈리안 피자죠. 코리아 푸드야 코리안 푸드야? 코리안. 그쵸. 됐습니까? K-POP은 코리아 팝일까 코리안 팝일까? 코리안 팝이겠죠. 자, how 하면 대표적으로 how are you 쓰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괄호 그냥 할까? 그래서 뭐? 의문 형용사 I am busy. busy 어떤? 바쁜. 그쵸? 만약에 busy 하지 않다면 I'm fr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법을 묻고 싶어.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 학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뭐 귀찮으니까 there 할게. How do you go there? 너 거기 어떻게 가? 그랬더니 걸어서 on foot, by bus, on a bus.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의문 부사라고요. 어찌시라고요. 방법, 상태. 어떤 상태인지 물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답하죠? I'm busy. I'm fine. 방법을 물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안부 묻고 답하고 있죠?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are you? 했더니? I'm good. I'm fine. 됐습니까? 그래서 이 how는 뭐다? 의문. 어떤 시다.
어떤 상태인지 자신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어찌를 얘기한 거야? 어떤지를 얘기한 거야? 어떤지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 날씨 묻고 있네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today? 그랬더니 It's windy today. 그러면 how는 뭐겠다? 의문 부사겠죠. 그렇습니까? How is the weather today? It's windy today. 오늘은 바람이 불어.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you go to the market? 그렇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가냐? 어디에? 시장에. 시장에 가는 상태를 물었어요. 방법 물었어요. 시장에 가는 상태를 물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 가는 방법을 물었죠. 그랬더니 대답이 I go there by bus. 됐습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by bus니까 얘는 뭐다? 의문 부사겠죠.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어. 뭘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가만 놔뒀어. 뭐 발견하는 사람 있나 없나 보려고. 야, 여러분 막 뺏겨 죽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 사기꾼이라 그랬지. 난 그거 여러분들 사기치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한테. 나도 그런 여러분들을 사기 안 당하게 사기 안 당하려고 공부한다 그랬죠 내가. 멍청하게 맨날 속을 거야? 맨날 사기당해갖고 옥장판 뭐 사가지고 뭐 맨날 사기당해갖고 비트코인 사다가 망할 거야? 응? 오케이. 이게 무슨 의문 형용사야? 아니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지 이놈아. How is the weather today 했어. 여기에 how에 밑줄 꽂고 어? 이 how에 대한 대답에다가 밑줄 꺼봐. How is the weather today 했더니 how에 대한 대답 뭐야? windy죠 windy. 그렇죠? windy 뜻이 뭔데? 어? 어떤 날이라고? 바람 부는 날이라고. windy day 한 뭐야? 바람 부는 날이겠네. 그쵸? 그러니까 윈디는 무슨 시야? 어떤 시잖아. 의문 형용사지. 이게 무슨 의문 부사입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ow is the weather today? 에서 내가 뭔가 더 얘기를 하고 싶대. 그쵸? How is the weather today?는 오늘 날씨 묻는 표현이죠? 그쵸? 그쵸. 뭔가 생각나는 사람 있는 것 같네. 그래서 날씨 물을 때 지금처럼 How is the weather today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뭐라고요?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가 멋 같냐? 날씨가 멋 같냐가 어떻냐고 묻는 거죠. What is the weather like? 이 학교 시험 문제 초등학교 때 좀 나왔을 건데 다음 중에 대화가 이상한 것을 골라보세요. What is the weather today? 했는데 It's fine, it's, 뭐, it's sunny 뭐 이 지랄 하고 있어. 지랄이지 그게 뭐. 뭐 지랄 맞죠. What is the weather today? 했는데 It's sunny 이런 건 지랄이죠. 그렇죠? 날씨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늘 뭐 뭐야 낮 최고 온도가 45도래. 45도라고 치자고. 그렇죠? 오늘 낮 최고 기온 45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낮 최고 45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날씨 뭐라고 물어봤더니 날씨를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그랬더니 대답이 It's like a hell. 뭐 같다? 지옥 같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It's deadly hot 이 말이죠. 죽을 것 같이 더워.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라고 날씨를 물어보고 날씨가 뭐 같은지 물어. 넌 시작은 잘했어. 근데 like는 어디 팔아먹었냐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질을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집은 어디로부터 얼마나 머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집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말이니까 is it의 구조가 어딘가 숨어 있겠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how far is it from yours 됐습니까?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 hou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5분 걸린다, 걸어서 5분 걸린다 할 수도 있고 10km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일단 쉽게 10km입니다. It is 10km from mine. 됐습니까? It is 10km from mine. 뭐라고요? It is 10km from m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걸어서 5분 걸린다. 그것이 걸립니다. It takes 5 minutes on foot. 됐습니까? By car. 뭐 이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칼질 하래요. 누가?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do you need? 됐습니까? How much money do you need? 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이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죠. 그쵸? 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하고 싶으면 How much time do you need? 하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책이 몇 권 필요한지 궁금하면 또 뭐라고 하면 되겠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책이 몇 권 필요한지도 묻고 싶다면 그때는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books do you need? 이럴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하면 How much time do you need? 책이 몇 권 필요한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 do you need? 라고 한다고요. 어떨 때 much를 쓰고 어떨 때 many를 쓰는지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 했고 man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라 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심사임당 한 분이 필요하다. I need 그치 50,000 won. 오케이. 50 곱하기 1000이 막 5만이잖아. 그쵸? 그쵸? 그럼 50은 50고 1000은 1000이니까 I need 50,000 won 됐습니까? 뭐라고요? I need 50,000 won 됐습니까? 칼질하랍니다. 누가? 너는 어떻게? 무엇을? 뭐하니? 타니? 자전거 타다 같은 표현은 통째로 알아둬야 돼요.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거기다 you어를 넣을 수도 있겠죠. Ride your bike. 뭐 완성시키면 완성시킬 건데 이게 뭐 항상 탈 수도 있을 거고 그쵸?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 뭐 일반적으로 탄다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다섯 번 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일주일에 다섯 번 탄다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그랬더니 일주일에 다섯 번 타면 I ride my bike 5 times a week. 됐습니까? 다섯 번이 뭐라고요? 5 times. 됐습니까? 5 times every week. 일주일마다 다섯 번씩 타. 됐습니까? 오케이. 맨날 타면 A로 시작하는 걸 건데요. I always ride야. I ride always야. 자, 내가 탄다는 거 한번 해보자. 내가 탄다는 I ride죠. 그쵸?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아이구야. I don't ride죠. 그럼 always 어디 놓겠다? 여기다 넣겠죠. 됐습니까? 얘가 조동사야, 비동사야,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조, 비, 뒤, 일반, 앞 또는 not 들어갈 자리.
됐습니까? I always ride. 맨날 타요. 오케이, 그 다음 How often에 내가 밑줄 닦았어. 그쵸? 오케이, How often 얼마나 자주인데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세 개로 이루어진 거 가르쳐줬죠. 몇 번이나 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얼마나 많은 횟수 이 말이죠. 그래서 How often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How many times.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How many times do you ride a bike? 책 몇 권 갖고 있는지 궁금하면 How many books라며. 그렇죠? 그럼 얼마나 많은 횟수인지 궁금하면 How many times. Time의 두 가지 뜻. 시간. 그 다음 번 횟수. 됐습니까? 번 횟수란 뜻일 때는 셀수. 세 번. Three times. 됐습니까? 3시간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3시간은 3 hours 였죠.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하고 나서 다 풀고 나서 의문 형용사인지 의문 부사인지 구분해 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묻는 거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남자의 키가 궁금한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물어봤어요? How tall is he? 했더니 He's 170cm tall 이러고 있죠. 묻고 덮하기 제발 소리 좀 내봐. 뭐라고요? Is he? 했더니 He's 170cm Okay, 그 다음에 How long 같은 경우에 뭐 실제 어떤 길이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기간을 물을 수도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문장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is the ruler? 했더니 It's 30cm long 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길이였다, 기간이었다? 길이였죠. 됐습니까? 룰러가 이런 뜻도 있지만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무슨 뜻? 기본 여기에서 뜻은 일단 자고요. 그 다음에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룰이 규칙, 지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영화가 어땠는지 궁금한 모양이네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as the movie? 했더니 It was boring. 됐습니까? 오케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boring한 거 있었나요? 오케이. 여기서 영화 보러 안 갑니까? 오케이. 소문에 그쵸? 그 뭐야? 멀티버스? 뭐였더라 걔? 닥터 스트레인지. 그게 boring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뭐 봤어요 혹시? 아직 안 봤어요? 봤나요? 닥터 스트레인지? How was it? So-so? So-so? Not boring? Not that bad? Okay. 그냥 평타랍니다. 다섯 개 중에서? 별 다섯 개 중에서? 몇 개? 세 개? 세 개는 줄 수 있겠더라. 오케이. 그럼 불타한 거 집에 가서 봐야지. 불타한 거 아닙니다. 오늘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된대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 이거는 있잖아요. 이 질문 읽고 나서 대답을 할 건데 대답에 생략된 말 좀 넣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Cups do you need? 했더니 Cups. 됐습니까? 더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I need 5 cups. 이거 많이 했었습니다. 이거 할 때. 이 대답 듣고 싶어. 여러분도 초창기 때 많이 했죠. 그래서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cups do you need? 라고 했죠. How many cups do you need?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다 했고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하기로 했던 거 해보자. 그쵸? 오케이. 그래서 다른 놈이 선생님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의문 형용사가 몇 개 있는지 찾았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한 개다.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전 초반에 안 그랬는데. 왜 안 그랬는데? 눈치 봤어? 어? 그래서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How was the movie? 영화의 상태를 물었죠. 어떤 상태의 영화인지.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야? boring.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건 지루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똑같은 그 영화가 지루했다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싶은데, 그렇죠? 똑같이 하고 싶은데 이 대신에 I가 오면 어떻게 되죠? I was 아, 난 지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럼 bore의 뜻이 뭔 거야? 지루하게 만들다지, 뭔 지루함을 느끼다야. 지루하게 만들다죠. 그러면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중에 지루하게 하는이죠. 그러면 1형은 이 bore가 동사인데서 몇 단 변신하고? 3단 변신하고 규칙 변화하는데 bore의 3단 변신은 bore, bored, bored인데 세 번째 녀석이면 뭐 바뀐 무슨 신이 입장밖에 어떠시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걸 당한 이란 뜻이라고요. 지루함을 느끼는 이라고요. 그래서 됐습니까? The movie was boring. I saw. 그래서 I was bored. 난 지루함을 느꼈었어. 됐습니까? 어떨 때 ing형 형용사를 쓰고 어떨 때 ed형 형용사를 쓰는지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영화나 책 같은 건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들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하고 나서 의문 형용사 몇 개인지 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칼질하겠습니다. 누가? 어땠었니? 그 뮤지컬 안 만길어봤자? 이시죠? 그쵸. 아까 보링 나왔으니까 이번엔 좀 재밌었다고 할게요. 아이로 시작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시제 참미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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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무슨 시제? 과거죠. 얼마나 다 썼는지 묻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현재. 팩트 체크죠. 사실 확인.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ow was the musical? How was it? 하면 되겠고요. How was the musical? 했더니 이번엔 재밌었으니까 It was exciting. I로 시작하는 거 하기로 했는데 It was interesting. I was interested. 됐습니까? How was the musical? It was interesting. 재밌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칼질 좀 해야 되겠네요. 누가? 어떻게? 뭐 했었니? 오케이. 그래서 How long did he sleep? 됐습니까? How long did he sleep?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이 너무 심하다. 됐습니까? 알았어. 그래. 24시간 잤다고 대답할 거야. 좀 이따. 됐습니까? 그는 24시간을 잤다. How long did he sleep? 그랬더니 24시간 동안 잤다 할 거야. 됐습니까? 24시간 동안 잤다고 대답할 거야.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그녀는 어떻게? 뭐하니? 이렇게 안 자른다 했죠. 왜 이렇게 안 잘라요? 그렇죠. 운동하다가 있으니까. 수영을 하다라고 해서 수영을 자르고 하다. 뭐 두 스임이냐? 뭐 수영하다가? 그냥 수임이니까. 오케이. 팩트 체크니까 얼마나 자주, how often 또는 how many times does she exercise? 아, often does she exercise? 라고 물어봤는데 그냥 절대로 운동 안 한대요. 됐습니까? 그냥 절대로 운동 안 해. 운동 완전 싫어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아까 대답해봤고요. How long did he sleep? 이라고 물어봤는데 대답이 he가 뭐 했대요? 얘가 이수그리스 들어가야죠. He, 얘가 이수그리스 he slept 24시간 동안이니까 뭐? For 24 hours. 아직도 during이야?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요. 3일 동안. For 3 days. 됐습니까? He slept for 24 hours. How long? How long did he sleep? He slept for 24 hours. 동안 3종 세트 이제 여섯 번째다. 됐습니까? During the day. During last night. Last night은 when에 대한 대답이지만 during last night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야. 왜? during last night은 무슨 뜻이니까? 어제 밤 동안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often does she exercise 했더니 일단 내가 이제 never를 넣으라 그랬는데 어디 넣겠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나중에 넣어. 누가다? She exercises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never를 넣으면 she exercises never야. She never exercises야. She never exercises 안 되겠죠. 그러니까 she doesn't exercise니까 she never exercises. How often does she exercise? She never exercises. 오케이. 그래서 how는 좀 공부할 게 다른 것보다 많았어. 일단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도 구분해야 됐었고요. 그쵸? 그래서 이 중에서 의문 형용사 몇 개 있지? 이제 찾을 때도 있어. 그치? 한 개 있죠? 그쵸? 그쵸? How 했더니 어떤 interesting 재미있는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서의 말대로 한계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만 의문 형용사고 나머지는 의문 부사들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무슨 시일까? 이게 어찌 시거든요. 그럼 얘는 어찌 씨가 하는 세 가지 어찌 하다 어찌 어떤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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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얘 뜻이 자주죠. 무슨 씨죠? 어찌 씨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씨야? 어찌 씨죠? 그래서 얘들 다 의문 부사라고요. 됐습니까? 어찌 어찌 뛰어간다고 매우 빠르게 뛰어간다고. 됐습니까? 매우도 어찌시 빠르게도 어찌시. 자 why 됐습니까? why에 why are you hungry는 무슨 뜻이고 why you are hungry는 그렇죠. 네가 배고픈 이유라 했죠. why도 묻는 말이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1번 뜻은 왜고요. 뒤에 묻지 않고 누가다가 오면 누가 뭐뭐 하는 이유 란 뜻이다.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 때문에 라고 할 거야. 너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누가 다 때문인지 어떤 것 때문인지 구분해서 써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handsome 이라는 말을 넣어서 대답을 만들어 볼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handsome 이라는 말을 넣어서 대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the actor잖아. 그치? 여기 the actor. 그쵸? 만약에 the actress라면 안만 길어봤자 뭔데? the actor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죠? 그쵸? 네.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내가 겁먹어서 라고 대답할 거야. 내가 겁먹어서
내가 겁먹어서. A로 시작하는 뭐 있죠? 그렇죠? 내가 겁먹어서. 됐습니까? 나 때릴까봐 겁먹어서. 혼낼까봐 겁먹어서. 라고 대답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your help 하고 need. your help란 말과 need라는 말을 넣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볼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 1번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났냐? 이랬죠? 네. 그랬더니 너 때문에 그렇죠. Because of you. 됐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할 땐 뭐 쓴다고요? Because of 어떤 것. 누가 다를 쓸 것 같으면 because 누가 다라 했어. Why are you angry? Because of you. 왜 화났어? 니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네가 나한테 거짓말 했었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you told me a lie 이러면 되겠죠. 그치? 네가 나한테 거짓말 했었기 때문에 because you told me a lie. told는 뭐에 무슨 형? tell의 과거형이죠. told. tell, told, told. why are you angry? because you told me a lie.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like the actor? 그렇죠? 너 그 배우를 왜 좋아하냐 했죠? 그러면 handsome이란 말을 넣어서 because he is handsome. 됐습니까? Why do you like the actor? 됐습니까? The actor는 안만 길어봤자 he. The actress는 안만 길어봤자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너 나한테 거짓말 왜 했냐 이 말이죠. 그럼 afraid를 넣어서 because I am afraid 하면 되겠죠? 그쵸? 내가 겁먹어서. 인데 지금 여기에 뭔가가 하나 일부러 선생님이 틀리게 적었습니다. 됐습니까? 어? 뭐라고? 그렇죠. 아, 좀 생각할 시간을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했죠. 그렇죠. 네. 무슨 시제에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는지 묻고 있어. 과거 시제에 왜 나한테 거짓말했는지 묻고 있죠.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두려워서 언제 거짓말했단 말이야. 과거에 두려워서 과거에 거짓말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영어를 쓰는 놈들이 미친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 뭐하고 뭐? 수와 시제. 됐습니까? 셀 수 있냐 없냐? 몇 개냐? 문장 속에 몇 개로 들어와 있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됐습니까? Why did you call you last night? 아, 미안 미안. My help 해야 되네. 됐습니까? 해석하면 왜 그가 뭐 했었니? 전화했었니? 누구한테? 너한테. 언제? 어젯밤에. 그는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 왜 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My help는 나의 도움이고 need는 필요하다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말로 어떤 말로 대답하란 말이야? 그가 나의 도움을 필요했기 때문에죠. 그쵸? 그러면 because he need my help 하면 어디가 틀렸게? 넌 조용히 있어. because he need my help. 그쵸? 어, need 뭐 어떡할까? 됐습니까? Okay.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너에게 전화 왜 했니? Because he needed my help. 나의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가 전화했던 게 언제야?
과거야. 그럼 도움이 필요했던 거 언제야? 과거. 과거라고요. 됐습니까? 네.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Because he needed my help.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네. 그쵸? 이거 출신이 어디야? 루즈죠? 3단 변신 뭐야? 루즈, 로스트, 로스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똑같이 생겼는데 두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야? 세 번째 녀석이죠. 그쵸? 얘는 뭐? 입장 바뀐 어떤 시. 그쵸?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쵸?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 녀석이니까 뭐? 그쵸?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런 문장하고 문장에 누가 다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죠? 그쵸? 누가 다? 그는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아니야? 이 로스트가 세 번째 녀석이라면, 어? 세 번째 녀석이라며. 무슨 세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언제 그의 고양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그의 고양이를 잃어버렸었기 때문에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cry? This morning. 그럼 오늘 언제? 오늘 아침에 왜 울었었냐? 됐습니까? Because he lost his cat. 됐습니까? 그가 고양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뜻은 나의 사촌이 거기에 살기 때문이래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Okay. Why do you go there?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Okay. 거기 왜 가? 사촌이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사촌 만나러 가는 거야. 나의 사촌을 만나다. 나의 사촌을 만나다. 내가 사촌을 만난다 안 했어. 나의 사촌을 만나다. Meet my cousin. 됐습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조금 바꿔주면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해서라는 말이 되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 do you go there? 라고 물었을 때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es she hate the dog? 됐습니까? 그녀는 왜 그 개를 미워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됐습니까?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자, 얘 어디 출신이야? 그쵸. Bite, beat. Bite, beat, bitten이죠. Bite, beat, bitten. 그쵸. Bite의 뜻이 뭐예요? 물다. 그럼 얘 뜻은? 그럼 얘는? 물린. 됐습니까? Why does he hate the dog?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물었었기 때문에. 전에. Before는 전에란 뜻이죠. 그 개가 그녀를 전에 물었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나의 사촌을 만나다. Meet my cousin.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 To meet my cousin. 얘를 보고 to 부정사라 부른다 그랬죠. 나중에 to 부정사 배우면 to 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였는지 어떤 시 형용사처럼 쓰였는지 어찌 시 부사처럼 쓰였는지 물어본다 했죠.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자, 얘는 뭐처럼 쓰인 걸까요? 명사처럼 쓰였나요? 형용사처럼 쓰였나요? 부사처럼 쓰였나요? 뭐라고? 부사? 또? 부사? 부사처럼 쓰였다? 여기를 봐야지 왜 뒤를 봐요. 대답할 때는 여기를 보고 손을 들어야지 왜 뒤를 보고 손을 듭니까? 어? 아예 내려도 돼. 형용사처럼 쓰였다. 명사처럼 쓰였다.
그러니까 명사처럼 쓰였으면 내가 명사처럼 쓰였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얘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증명되겠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go there? 거기 왜 가? 라고 물어봤더니 to meet my cousin 하기 위해서 간대죠. 그쵸? 그럼 what에 대한 대답이 맞나요? 어? what에 대한 대답이 맞나요? 아니죠. What do you go there? 했는데 to meet her 하는 겁니까? 자, 왜 가냐? 거기 왜 가? 그랬더니 to meet my cousin 하기 위하여죠. 그럼 얘는 뭐처럼 쓰였다?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는 뭐처럼 쓰였어?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될 때 to 부정사를 뭐라고 배울 예정이다? 부사 적용법이라고 배울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시간은 이건 오늘 꼭 끝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를 왜 좋아하니? 라고 묻고 있죠. 그래서 그를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했더니 Because he is kind.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Because he is kind 해도 되는데 그 앞에 it is를 붙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Because he is kind만 해도 돼요. 친절하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him? Because he is kin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왜 그렇게 신이 나 현재인데요. 됐습니까? 그녀는 왜 이렇게 현재 신이 나 있냐죠. 그랬더니 because she won the game. 그녀가 뭐 했기 때문에? 게임을 이겼기 때문에. win의 3단 변신 win 1-1. 몇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did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그녀는 왜 그렇게 신이 났나요? why is she so excited? 그랬더니 because she won the game.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yesterday 보이죠? 그쵸?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너는 어제 그를 왜 만났니? 그랬더니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s together.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테니스 수업을 함께 받았기 때문에. 같이 테니스 수업 받았기 때문에. 자, 수업 받다라는 기본 형태 뭐라고 했다? Take a lesson. 뭐 여기다 take a 요가 레슨 하든지 take took taken. 칼데라랍니다. 누가? 너의 선생님은 언제? 어제. 왜? 왜? 뭐 했었니? 놀랐었니? 시제는? 시제는? 당연히 어제가 있는데 뭐. 그래서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 your teacher가 쉬라 치고 그녀가 스네이크를 봤었기 때문에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그녀가 뱀을 봐서 놀랬다.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무슨 did your teache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surprised가 논란이란 형용사인데 누가 다 만드는데 뭐.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니? 시제는 현재죠. 그래서 왜? why?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the song. why do you like the song? 그것이 good이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라고 하면 뭐 바로 해볼까요? 그것이 좋아서 it is good. because it is good. 됐습니까? 누가 단데 무슨 because of야? because it is good. why do you like the song? because the song is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왜? 매일 뭐하러 가니? 조깅하러 가니? 뭐뭐 하러 가다 고두잉이죠.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고요. 그래서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뭐 every 쓸 줄 알죠.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Okay. 그래서 그의 건강 때문에. 누가 다 때문이야? 거 때문이야? 거 때문이죠. 그래서 because of his healthier. Because of himself. 그의 건강 때문에.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Because of himself. 건강 때문에. 그녀는 언제 지난주에 왜 어디로 부산에 뭐 했었니? 갔었니? 왜? Why? 그녀는 갔었니?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Why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했습니까? 그래서 Have a good time 하기 위하여 Very good. So, 얘를 무슨 적용법이라 부른다? 두 부사용법에 to 부정 to do라고 한다. Why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To have a good time. She went to Busan to have a good time.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시험 일찍 올 수 있는 요일. 월화수목금 아무 때나 중에 네 목금 중에 뭐 금요일 자 여러분들 뭐 시험 쳐가지고 보내라 그러니까 무성의하게 풀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오답률이 낮아질 때까지는 학원에 와서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말한 요일에 와서 저는 수업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을 치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